20분이 지났습니다. 또 새로운 마지막 방송 오늘 금요일날 불금 보내기 전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서 혹시나 이동 중에 혹시나 저희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보고 계시다면 마지막 방송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상품이죠. 해피락. 아 이거 많은 분들 정말 좋아하는 상품 해피락. 식품의 맛과 향을 정말 오래도록 신선하게 만들어주는 해피락입니다. 먼저 가격 말씀드리면요, 저희들이 138,000원 작은 글씨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큰 글씨 있죠? 큰 글씨. 64,860원. 저희들이 35% 할인에 생방송 할인 18%까지 추가해드려서 오늘은 반값 이상의 할인 53% 할인. 아시죠? 생방송 때 이렇게 저렴하게 드리는 것. 53% 할인 64,860원에 드리고 있고요. 상품 구성은 오늘 기계와 진공론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상품 드리기 때문에 오늘 혜택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드디어 오늘 해피락을 드디어 저 혼자 합니다. 이거 나눠서 막 방송하면 막 시범 보이고 막 서로 막 그랬는데 오늘 혼자 하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막 다 포장하고 막 진공하고 막 그럴 거예요. 오늘 제가 혼자 하니까 많아졌죠, 이게? 이게 원래는 둘이 하면 이걸 없애거든요. 여기 사람 서 있어야 되니까 여기 이렇게. 반가워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쵸? 그거죠? 그것 때문에 그러신 거죠? 네, 아닌가 봐요. 자, 오늘 구성 보여드리게 되면 이렇게 저들이 진공롤 파우치 중 10매, 진공 지퍼팩 2매, 일반 봉지 2매 드리기도 하고요. 여기에 진공 호스, 이거 방송 보신 분들 되게 좋아해 진공 호스 저희들이 드리고요. 거기에 에어베브를 2개 드리는데 이렇게 여러 개 주셨지? 자, 2개만 드릴게요. 에어베브 2개 드리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성 제품입니다. 커터기, 파우치 커터기까지 드리고요. 요거 정말 드릴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보신 상품 내용을 먼저 보시고 사이즈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작은 사이즈, 한 손도 길이도 안 되는 사이즈에 이렇게 또 높이 보시면 아시겠죠? 정말 낮고요. 이렇게. 자, 먼저 이 상품의 특징을 말씀드리면요. 사실은 이렇게 저희들이 진공 포장인 같은 경우에는 벌써 뭐 홈쇼핑이거나 인터넷 쇼핑몰이거나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크기가 얼마나 그러니까 슬림한 작은 사이즈인지를 확인해 보셔야죠. 큰 거 있으면 사실 저는 이제 혼자 살기 때문에 아유 이것저것 뭐 놓을 데가 많지가 않아요. 혹시 또 이제 가정생활 하시는 우리 주부님들, 어머님들 그리고 혹시나 신혼부부님들 보시게 되면 부엌에 이것저것 챙겨놓기 굉장히 바쁘시잖아요. 수납 공간을 정말 많이 두셨긴 하지만 그래도 그 공간을 크게 차지한다고 한다면 뭐 보관할 곳도 정말 또 부족하고 다른 것을 또 새로 구매하셨을 때 같이 보관하기 힘드실 텐데 이렇게 그렇죠? 거기다가 열 슬림한 사이즈로 작동할 때도 보시게 되면 소비 전력이 굉장히 낮습니다. 직접 보여드리면 깜짝 놀라십니다. 자, 먼저 오늘의 상품의 특징을 보여드리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 밀봉입니다. 이거 액체예요. 예전에 방송 보셨을 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이포 형님 안녕. 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젖은 뭐 샐러드 같은 거 야채 같은 거 돼요? 그랬을 때 그때 방송할 때 제가 전화나 쇼스터 했었는데 그때 그냥 이걸 진공시켜 버렸어요. 왜냐? 물기가 되는 게 아니라 아예 물이 됩니다. 물이 이렇게 밀봉이 돼요. 그러면 깨끗이 정말로 세척했던 야채이거나 샐러드 같은 경우 이렇게 보관하시게 되면 공기가 맞닥뜨리지 않아서 정말 신선하게 보관이 되겠죠. 그리고 새지 않기 때문에 네, 냉장고에 이렇게 굴러내주기 좋고요. 먼저 이거는 밀봉입니다. 진공 보여드릴게요. 진공은 아무것도 안 했네요. 직접 보여달라는 거죠? 아유, 예전에는 이제 예전에 이런 거 진공 다 하는 게 있어서 이렇게 바로 보여드릴 수 있었거든요. 없어졌어요. 그러면 아주 그냥 진행이 빨리빨리 돼야 되겠네요. 자, 오늘은 진공도 보여드렸지만 밀봉도 보여드렸지만 오늘은 제가 바로 진공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전 남자예요. 기계를 좀 알겠죠. 하지만 제가 사용설명서를 쭉 이렇게 하나씩 보여드리면 여성분들도 정말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시작할게요. 먼저 오늘은 진공롤을 이용해서 할게요. 진공롤은요, 구성 제품 중에 진공 파우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끝이 고정 이렇게 밀봉돼 있지만 이거는 밀봉돼 있지 않아서요 원하는 사이즈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원하는 사이즈. 자, 자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아까 요 파우치 커터기가 있다고 했잖아요. 요게 작은 건데 이거 뭐 한 100원이면 사지 500원이면 사지 않겠어라고 분명히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저희들이 구성품으로 드렸을 때 어마어마하게 쓸모가 많습니다. 놀라시면 안 돼요. 자, 요게 이제 유포가 들어간 사이즈가 용도상하니까 요거를 보시게 되면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요게 세 막대기가 있어요.